자,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어이구. 실버튼 언박싱. 먼저 이 상태로 박스가 왔는데. 앞면이 조금 지저분해 보이죠? 원래는 여기에 집 주소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그걸 다 떼버렸습니다. 열시면은, 오! 안에 스폰지가 있어요. 스폰지를 빼시면은, 잠시만요. 안에 종이가 있는데. 첫 번째 구독자를 기억하시나요? 100번째, 1000번째 구독자는요? 아마도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10만 번째 구독자도 같이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뭔가 좋은 말 써져 있고 축하합니다. 유튜브 책임자 밑에 사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뒷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함 사이즈의 종이가 들어있는데요. 명함은 아니고 이 상패를 포장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릭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슬슬 실버 버튼을 꺼내볼게요. 아니 뭐야, 가운데 거울이잖아. 여기는 일단은 좀 가릴게요. 이거 우리 집 지금 다 보이는구만. 자, 여기서 덮개가 이렇게 있네요. 빼고. 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이제 실버 버튼이고요. 제가 집에서 무게를 재봤는데 한 852g 나옵니다.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는 A4 용지보다 살짝 더 커요. 옆으로 큽니다, 옆으로. 여기 유튜브 재생반 모양. 여기가 진짜 입체적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안쪽으로 파져 있고요. 가운데 이 삼각형 뽀록 튀어나와 있고. 이번엔 얘를 뒤집어 볼게요. 여기 위쪽에 뭔가 병따위 같은 게두개 달렸어요. 잠시만요. 집에 사이다가 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사이드는 없었고요. 이거는 벽에다가 거는 장치예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면, 여기 재질이 뭔가 그 백과사전 책 같은 느낌인데,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야, 안에 종이가 또 들어있네. 대충 해석을 하자면은, 당신을 인정한다. 귀하의 팀, 크리에이터님. 오케이, 그런 거. 일단 그렇습니다. 그 내부에 방습제 들어있는 거죠, 이거 뭐. 예, 뜯으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정말 뿌듯하군요.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 실버 버튼 안에 이 흰색 원. 쟤는 조명이에요. 아까부터 신경 쓰였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